15년 전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여보, 여보. 당신 누구야? 누가 보냈어? 주영일 검사님. 이제 검사님 댁은 이곳이 아니라 청담동 아트빌라입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집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특히 아드님 태용군은 넓은 집을 아주 좋아하더군요. 이번 승진에서 탈락했으니 예정대로 지방을 전전하실 겁니까? 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 달고 종래에는 검찰총장도 하셔야죠. 우리와 손잡으면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검사님 앞으로 살인사건이 배당될 겁니다. 비공개 수사하고 최대한 빨리 기소하시죠. 살인사건 은폐 조작의 대가로 강남의 고급 빌라와 빛나는 미래를 맞바꾼 검사. 사실 누구라도 그런 유혹을 뿌리치긴 쉽지 않았을 거야. 처리했습니다. 네, 그만 쉬세요. 아마 탑팀이 생긴 후에 해결한 첫 번째 미션 아니었을까?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다친 데 없죠? 피해 보상금 억대로 부르세요. 나 돈 많으니까. 아, 그리고 나 술도 먹었거든요? 살인 미수 가능하지? 나 지금부터 도주할 거니까 뺑소니시고. 피해 보상금액 이 변호사가 처리해 줄 거예요. 은주에 살인미수 뺑소니까지 했다니까요? 나 도망가다 이 사람한테 잡혔다고요. 저기 김두만씨, 나 뺑소니 맞아요. 나 소주 한 병 마셨어요. 음주도 정지 수준인데 일부러 뺑소니범 되겠다고 안 다닌 사람 처음 보네. 애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 얼마 들까? 유학까지 보내려면. 아니 내가 애가 둘인데 엄청 들죠. 유학 보내려면 1억은 턱 뜯지. 김두만씨, 공 하나 더 붙여요. 에? 10억?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MC는 절대 더 주지 않아요. 그 돈으로 로펌 사서 싸움을 하든 뭘 하든 새로 시작하세요. 다신 MC 따위한테 당하지 말라고요. 현성님, 나 음주에 살인미수에 뺑소니까지. 합의금 10억 필요한데 보내줘요. 아, 지금 밖에 기자들 잔뜩 몰려왔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냥 말해버릴까 고민되네요. 아이, 잘 키우세요.
넌 진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어, 내 스타일이야. 진심은 알겠는데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어떻게? 내가 한 상품 몰래 10원 한 장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하필 나야? 엘리트 변호사가 아니니까. 한재국 리스트엔 허병 같은 삼류 변호사는 없거든. 변호사가 됐으니 기본 머리는 있을 거고, 게다가 오기도 있어 보이고 고집도 있는데다 특히 그 촌스런 양복이 마음에 들었어. 뭐? 아니 근데 너 술은 언제 마셨어? 너 음주운전하고 큰일... 아 됐고 피곤하게 허병 문제로 한상무랑 다투기 쉽지 않으니까 잘해봐. Good luck. 뭐라는 거야? 야 음주... 예, 허윤도 변호사입니다. 예? 업계 선배인 것 같으니 말라도 되겠지? 아이, 물론입니다. 욱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순식간에 10억을 날리는 게 석희 아가씨지. 어떤 생각이 들었어?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억을 버렸는데? 버렸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김도만 씨 MC그룹에 원한이 있어서 평생 저주하면서 살 텐데 이번 일로 마음 바꾼다면 썩 괜찮은 비용 지불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고 마음을 바꿀 거라고 어떻게 단정하지? 그런 사람이 두려워서 아가씨처럼 한다면 MC그룹은 남아있지 않을 거야. 탑이 존재하는 건 바깥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 아닌가요? 물론. 하지만 우린 아가씨와는 다른 방법을 쓰지.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을 내는 기업 목표에 탑도 예외는 아니야. 김두만 같은 사람에게 슈퍼카를 줄 순 없잖아. 그건 틀린 거야. 읽어봐. 예. 아, 이거 아무리 인턴 계약이지만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MC 패밀리들 사생활 누설 시 연봉 10배 위약금. 뭐 그럴 수 있죠. 24시간 언제든 호출에 응해야 된다.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쪽은 아가씨 변호사면서 수행비서 역할이야. 근데 만약 새벽 3시에 사고가 나면? 출근 시간까지 나 몰라라 잠이나 자겠다? 아, 그러면 특수한 상황일 땐 좀 예외로 한다라고 수정을 좀 할게요. 아가씨라는 호칭과 존칭어를 써야 된다. 이것도 좀 구린 거 아닙니까? 그건 둘이 알아서 하되 공식적인 자리에서 호칭은 아가씨라고 해야 돼. 그건 룰이야. 예, 뭐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죠. 인턴 끝나고 재계약하면 이 연봉을 준다는 겁니까? 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인하면은 뭘 줄 겁니까?
예. 여기다가요. 선임계에도 사인하시죠. 변호는 제가 맡을 겁니다. 아, 예. 그죠. 살펴가시죠. 아, 야, 이게 얼마야? 아, 삼촌! 뭔 사인 했는데 돈을 받았어요? 애들은 몰라도 돼, 자식아. 아, 잠시만요. 아, 저도 보여주세요. 아, 저도 보여주세요. 자가? 됐어. 뭔데요, 이게? 야, 들어가. 들어가. 이게 뭔데요? 연봉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좀 흥분했나 봅니다. 자네는 아가씨 전담 변호사지만 MC그룹 탑팀, 즉 내 직속 부하라는 걸 잊지 마. 탑은 모든 패밀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아야 되니까 아가씨 일정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하는 건 물론 내 지시와 명령에 복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 탑의 정보를 아가씨에게 누설해서도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준비됐어? 이 세 종류의 가방은 항상 자동차에 비치하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 처리용. 그리고 이건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 긴박하게 현금 처리할 일이 생기면 쓰도록 하고 지출 내역은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아... 마음에 안 들면 원하는 차로 바꿀 수도 있고. 물론 퇴사 시엔 반납해야 되고. 아니요,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그룹 저택 출입카드 키. 예. 다팀 전용 핸드폰. 그리고 법인카드. 법인카드는 왜? 자네 옷부터 바꿔야 돼. 아, 옷도 제 마음대로 못 입습니까? 탑팀은 MC그룹의 자존심인데 아무 옷이나 입을 순 없죠. 이 사람이 추천해준 대로 입어요. 제 취향은 무시하고요? 본인보다 더 허윤도시로 어필할 전문가니까 토달지 말아요. 뭐 또 궁금한 거? 뭐 어차피 새로 양복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요. 아, 근데 그 구두도... 물론. 근데 이거 퇴사할 땐 옷도 다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아니 이게 누구야? 이야, 대기업이 좋긴 좋은가 보다. 사람이 확 달라졌네. 아이, 워낙 내가 몸이 받쳐주니까 그렇지. 어때, 좀 모델 같아? 아이, 말하면 뭐해. 탤런트들도 다 도망나갔다. 애들 나 때문에 은퇴할까 걱정된다. 에휴, 어쨌든 축하한다, 아들. 대기업 노폼 로레를 하더니 결국 대기업에 들어갔네. 내가 뭐랬어. 난 한다면 한다고! 그렇지!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던데. 대우가 좋은 만큼 일은 무지하게 힘들겠지? 뭐 재벌들이라고 하루 네 끼 먹겠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걱정하지 마, 아버지. 내 특기 있잖아. 과잉 적응. 그래, 과잉 적응. 아버지 거 뭐 샀어? 없어. 아가씨, 몇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정지사님, 잠시만. 아,
네. 왕 회장님께서는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셔서 큰 사모님이 살해당한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 윤변동 태도 잘 살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속은 모르지만 어쨌든 사고 후 지금까지 왕 회장님을 보살펴온 공은 있죠. 그래서 더 저쪽에서 심어놓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아가씨가 반드시 경영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왕 회장님께서는 아가씨를 MC그룹의 대표이사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껏 버텨오셨습니다. 윤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왕 회장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반드시 MC그룹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왕 회장님께 증여받을 지분 외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집하셔서 안전하게 최대 주주가 되시는 게 우선입니다. 한국에선 더욱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15년 동안 탑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연락 주신 분이 윤 변호사님이세요? 아니요. 탑이 워낙 철저하게 아가씨를 빼돌려서 아가씨 위치도 몰랐습니다. 네. 저녁은 내가 사야겠다. 에 왜요? 미안하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네. 사건 조회 안 됐어요? 검찰 쪽 힘도 써봤는데 그 사건만 열람이 안 돼. 아니 도대체 15년 전 살인 사건이 왜 열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누가 어떻게 힘을 쓴 건지. 진짜 뭔가 있나 봐.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렇다고. MC그룹은 어때? 날고 긴다는 놈들 사이에서 잘 살아남겠어? 살아남아야죠. 반드시. 오석기. 어, 왜? 지청구가 뭐야? 뭐? 지청구가 뭐냐고. 그 왜 아무 이유 없이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있잖아. 알았어.
보석기 씨. 새벽엔 잠을 자는 거야. 그래야 피부도 좋아져. 얼른 자. 진짜 때문에 잠이 안 와. 수영할 줄 알지? 선수도 하는데 이 새벽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뉴욕은 지금 오후 2시야. 15년 동안 하던 일인데 하루아침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시차 적응한다고 이 새벽마다 지금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난 못해. 페이스메이커 알바를 써.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하긴 제대로 배운 수영은 아니더라. 이게 일명 흑수저 수영이란 거야. 생존 수영. 됐고 얼른 빨리 가서 자자. 나 피곤해. 안 돼. 내 일정 지금부터 시작인데. 뭐? 동대문 시장 새벽에 열리는 거 아니야? 저질 체력이구나. 어, 나 저질 체력이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야 돼. 가자. 그래? 그러면 아침 7시까지 집으로 출근해. 왜? 우리 패밀리들 아침 일찍 먹거든. 등산해야 되잖아. 깜짝이야. 넌 새벽 대바람부터 어딜 다녀와? 머리 왜 그러고? 아, 나 피곤해. 말 시키지 마. 나 2시간 뒤에 좀 깨워줘. 어? 박 집사, 유 집사. 피카소 아침 준비됐어? 네,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요. 안녕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네, 피카소 식사입니다. 피카소? 하는 물고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자야 돼? 안 잡히면 밖에 나가서 만나. 지금부터 성가시게 하지 말고. 독한 인간. 그 독한 놈 견디는 조건으로 당신 아버지 총장 자리 꿰찼고 동생들 유학비에 가족들 평생 먹고 살 돈 받았어? 선택은 당신이 한 거야? 후계자 확정될 때까지만 참아. 그땐 이혼해 줄 테니까. 야, 일어났지? 지우씨, 미안해요. 아니, 완준이 얘가 너무 바빠서 지금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여보, 잠깐 자리 좀. 아이, 재수 씨는 언제 봐도 참 우아해, 응? 야, 근데
내가 지난번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니네 왜 침대 따로 쓰냐? 혹시 재수 씨랑 관계가 좀 그래? 부부면 라이프 스타일까지 맞춰야 돼? 늦게까지 책 볼 때 쓰는 독서용 침대야 왜? 됐어? 아, 그 자식. 책 좀 그만 읽고 애부터 먼저 만들어야지. 니들은 애만 있으면 완벽한데 말이야. 아이, 용건이 뭐야? 투자 좀 해라. 야, 이번 시나리오 아주 그냥 죽인다, 어? 나 그거 깐내 출품하려고. 싫어. 지금까지 말 안 먹은 돈이 얼만 줄 알아? 아, 너는 왜 아침부터 남의 아픈 과거사를 해줍고 그러냐? 아프긴 해. 야, 장남이 내가 골질하는 순간 우린 바로 막장 드라마 되는 거야. 내가 예술가라서 그나마 권력에 욕심이 없는 거라고. 아니, 능력 있으면 후계자 하세요. 네? 야, 완전 아기시네.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드십니다. 집사님. 네, 아가씨. 저 스테이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촌스럽게 다들 왜 놀래? 뉴욕은 지금 스테이크 타이밍인데 아침부터 피카소를 회로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뭐? 무섭게. 내가 새 엄마가 아끼는 놈이라서 참았다니까. 석희야, 서울 적응하기 어렵지 않니? 내가 같이 놀아줄까? 됐어. 왜? 에이, 글쎄, 남자라도 생긴 거야? 데리고 들어와요. 네. 저기 서 있는 친구는 내 수행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허윤도라고 합니다. 오, 누나 취향 오졌구. 뭐래니? 네 취향 아니거든? 야, 어떻게 지구에서 제일 까다로운 석희 변호사가 됐을까? 능력자네. MC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우리 석희 잘 부탁해요. 자네 잘할 수 있겠나? 예, 글쎄요. 이 일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모든 게 월급 명세서 돈이 결정하더군. 돈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령은 돈이 결정하지. 뭔가 부족해? 따라와. 네, 슈.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는데. 착각하지 마. 촌스러운 건 못 참는 거니까. 오늘 일정은? 그냥 쉴 거야. 밥으로 가.
미얀마 광산 투자와 베트남 아파트 부지 매입 자금 모두 정상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MC미술관 그림 경매권은 어떻게 됐어? 네, 어제 물건 인수인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매매 자금도 홍콩 법인으로 이체했고요. 좋았어. 예정대로 현금 확보는 잘 되고 있군. 그린 테크놀로지 상장 시기 좀 당겨야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상무 언론 스킨십도 좀 늘려야 되지 않아? 네, 방송 스케줄을 찾겠습니다. 오케이. MC유통 주주 설득권은 어떻게 됐어? 왕 회장님 창립 멤버들이라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설득해야지. 알겠습니다. 이 왕 회장님 측도 추가 주식 매집도 해야 하고 또 증여 후엔 아가씨가 낼 세금도 마련해야 돼서 현금이 급할 겁니다. 용인이랑 양평 땅을 팔아서 현금 조달할 거야. 막아야지. 예. 허변 출근했답니다. 잘해줘. 네. 자네 영어 좀 하지? MC유통이 뉴욕 TJ사하고 이번에 물류 계약하거든. 계약서 검토죠? 아... 아, 최대한 빨리 부탁해. 뭐야? 첫날부터 왔다요? 그 문자 발신지 기지국은 성북동 쪽이야. 이 집 안에 누굴까? 12시에 개인 SNS 계정으로 동시에 기사 도배하면 아무리 답이라도 절대 못 막아. 형네 인터넷 카페 10만 회원들 동원해서 힘 좀 실어주라니까. 아 글쎄 이번에 뭔 주상 비자금 절대로 물고 안 놓아요. 아 그래요 나만 믿어요. 어 그래 오케이. 어. 부장! 부장! 이병수가 아침에 최수정의 집에서 나오는 현장 사진. 입쇼! 다 걸렸어! 트럼프가 총살 당하잖아. 무조건 조회수 1등 맞죠? 대박이죠? 아, 나 진짜 대박이야.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씨. 어? 좀 더 하지? 대박이죠? 아무튼 애썼다. 아, 뭐야. 반응이 왜 이래. 아, 단독물원 후배 이렇게 대접하나? 광우야, 너 이제부터 더 이상 셀럽들 공문이 안 따라다녀도 된다. 또 왜 이래요, 불안하게. MC그룹 무한전 상무 비자금 기사 나갈 거다. 아니, MC 잘못 건드렸다가 회사 문 닫으려고 작정했어요? 아니, 왜 자꾸 MC그룹에 목을 메요? 내가 그놈들한테 맺힌 게 많아. 세이드 스토리가 있다. 갚아줘야지, 차근, 차근. 아, 난 뭐 그 역사 관심 없고요. 아무튼 월급만 밀려봐, 진짜. 나 오라는 데 많거든요. 광비야, 너 언제까지 쓰레기 같은 기사만 쓸래? 이번에 MC그룹 제대로 매기고 올라가자. 메이저로. 선배. 출발하자. 앞으로 수억에 살 수 있다. 성님, 지금 모한준 MC 비자금 키워드 초당 7만 달러 거리에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개인 SNS가 난리입니다. 출처가 어디야? 찾는 중입니다. 모두 불러. 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님.
모한준 상무께서 이끄는 그린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산업이 침체됐던 지난해에도 흑자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린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ICT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이 신규 사업 발굴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멋진 모습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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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스캔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 친구는 상무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야? 급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상사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내가 요즘 말을 탈 때 왜 채찍을 드는 줄 아나? 이놈의 말이 말이야. 나이를 드니까 아주 게을러져. 게으른 놈한테 채찍만한 무기가 없지. 게으르고 무능한데 내 돈까지 낭비하는 자네들한테는 난 뭘 드려야 되지? 야! 주식시장 변동 없도록 3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알겠습니다. 모한주 상부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말입니까? 네, 제가 모한주 상무에게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지시했습니다. 박 이사지? 모한주 상무가 지가 무슨 지시를 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잠수 탔습니다. 최초보다는 뉴스패치 김부기 기자입니다. 나는 기자야? 네, 잘 알죠. 한성가라는 일하고 별명은 독사. 해직되고 변방에서 셀럽들 뒷공무인 하자는 줄 알았는데 사람 안 변하네요. 일단 포털부터 내리자. 최대표 연결해봐. 아까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 네. 삼성동 VIP 시사회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가서 최 대표 만나서 포털 정리해. 알겠습니다. 네, 지검장님. 검찰에서 아마 수사 들어갈 겁니다. 특수부입니까? 그쪽 부장검사 융통성이 떨어져서 개한 모양인데 그 틈에 주태현 검사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봅시다. 담당이 이혁 검사라는데? 동기입니다. 검찰 쪽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론부터 뒤집어. 네. 네. 참, 허윤돈 뭐해? 영어 공부 좀 시켰습니다. 박 이사 행방 찾아서 정중하게 모셔오라고 해. 아, 중요한 일인데 그 친구한테 맡기시려고요? 일 좀 하는지 봐야지. 그러니까 이분을 9시까지 찾아오라고요? 왜? 못하겠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박 이사 한 분 그 연락처도 없고. 연락처 여기 있어요. 몰라? 아, 연락 안 되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소스라 좀 주셔야지. 아니
아, 이건 뭐 어떻게 생기신 거야? 팀장님? 오셨어요? 아, 어쩐 일로? 긴급 상황이에요. 한 시간 뒤에 영화 배우 부럽지 않은 우월한 기력치 무한준 상무 같은 라이트한 기사 여러 개 업로드 되니까 젊은 층에 어필하는 댓글 작업 좀 해주시고 방송사 전형 뉴스엔 양로원에서 봉사하고 청소부를 후원한 미담 사례가 나갈 텐데 방영하는 즉시 종사주세요. 네. 오늘 저녁부터 며칠간 실검 순위 키워드는 파파미 무한준, 파파미 MC그룹입니다. 아, 파도파도 미담 무한준? 알겠습니다. 밤샘 작업하겠습니다. 잠깐. 간식 챙겨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지. 지금부터 키워드는 파파미 무한준, 파파미 MC그룹이야. 빨리빨리 시작하자. 네. 토털 메인 기사와 실검 순위 당장 내리셔야 합니다. MC그룹이 카마일 최대 주주가 됐다면서요. 카마일에서 이번에 우리가 출시한 게임이랑 같은 버전 출시했는데 어떻게 저희 경쟁사 주식을 매입합니까? 그럼 카마일과 공동으로 합작 게임 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상무님 오더 떨어진 겁니까? 알지 않습니까? 상무님 결재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어, 김 팀장. 작업 좀 해야겠는데. 형님, 나예요. 아, 나 호텔 투숙객 명단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박영철 이사님? 당신 뭐요? MC에서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흥인, 답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 이제 긴장 좀 푸시죠. 근데 전엔 탑에서 못 보던 얼굴인데. 저 인턴입니다. 한 상무가 날 어떻게 처리하라 됩니까? 정중하게 탑으로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상무를 어떻게 믿어? 1층에 경호원들이 쫙 깔린 거 다 알고 있어.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네.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돌아가게. 그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제안? 탑이 일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죠. 내 편을 만들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망가뜨리든가. 박 이사님 경우는 전자입니다. 한상무님 아직도 박 이사님을 식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들어와. 모시고 왔습니다. 나가 있어. 앉으시죠. 얼마를 원해요? 아, 내가 큰 돈을 바란 건 아니야. 인사에서 밀려나니까 세상 다 끝난 것 같더라고. 수십 년 못 받쳐 일한 직장인데 서운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니까 정말 고맙네. 준비 다 됐어? 갖고 와. 세상 다 끝난 것 같더라고. 수십 년 현장 이슈 반박 자료를 올려. 네. 서운하기도 했고. 아니, 이복이 한참 뭐 이거 왜 이러나?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 난 아무 약속한 적 없습니다. 이복이 인턴 자네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말 좀 해보게. 협상할 거라고 해서 모셔왔습니다. 인턴 말을 믿다니 감이 많이 떨어졌군요. 직무상 처리한 회사 비밀을 누설했고 그것도 허위로 명예훼손에 돈도 요구했으니 협박죄 추가해 손해배상 청구 충분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한 번만 살려주게. 여기 내가 잘못했어. 치워. 내가 잘못했어. 수고했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배신자에겐 자비가 필요 없다는 게 MC의 철학이야. 저 졸지에 거짓말하는 사람 됐습니다. 난 업무 능력이라고 봐. 설령 살인자라 해도 능력만 있다면 스카우트하는 게 내 룰이야. 아니 그래도 소송은 너무 간 거 아닙니까? 전혀. 사람마다 적응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 난 성미가 급하진 않지만 인내는 부족한 편이야. 보디가 훌륭한데? 참, 여긴 여자 화장실이야. 아. 집으로 와줘. 왔어? 앉아. 무슨 일이야? 기사 뜬 지 12시간도 안 돼서 현장 이슈는 가짜 뉴스가 됐고 검찰은 MC그룹 수사에는 손도 안 대겠대. 모한준 상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라며 인터넷에 난리가 났고. 답 정말 대단하지 않아? 물론 합의한다 안 먹겠지. 뭐야? 내 일정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도청했어? 너 지금 나 스파이로 만들었어. 알아? 오버하지 마. 회의 좀 엿드는 게 뭐. 도청하고 탑에서 알면 나 소송당해. 난 허변이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줄 알았지. 내 편이라 생각했거든. 아니. 나 누구 편도 아니야. 혹시 너 탑하고 싸우려고 나 뽑은 거야? 그렇다면 실패야. 왜? 나 더 이상 3류 변호사로 살지 않을 거거든. 인턴 잘 마치고 반드시 탑 정직원 될 거야. 지금 네 변호사지만 엄연히 탑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라고.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뭐 때문에 도청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동의 안 해. 탑이라고 다 같은 탑이라 생각해? 네가 모르는 진짜 탑 멤버가 돼. 호텔에서 빼돌리고 기사 전부 막았어. 더러운 새끼! 뭐야 니들? 아 하면 어하고 답해야죠.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소송 들어가요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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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리 거지 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어? 좋은 편이지. 어? 던져도 되는 거지? 아! 뉴스패치 김부기. 김부기? 윤변의 보고를 받는 걸로 봐선 경영에 아예 뜻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가씨 의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 카드를 쓰시죠. 와우! 원더풀! 좋은 생각이네. 이참에 결혼시켜요. 나이도 찼는데. 석희 좀 들어오라고 그래. 누가 보면 정상회담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결혼 원래 당장 비행기 탈래. 한국서 살기로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하나를 내줘야 다른 하나를 얻는 게 협상이다. 선택해. 나 회사 경영엔 관심 없는데. 다들 못 믿나 본데 맞선 보고 결혼하면 믿어줄래요? 그럼 집안 인물 인성 다 생각해서 고른 상대라 나무랄 데 없을 거다. 좋아요. 결혼 하자 뭐. 아니 외국에서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가 좀 외롭기도 하고 뭐 한국에 안 사는 도 대신 살다 싫으면 이혼해도 되죠.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니 뭐 결혼해서 봤더니 여자를 개무시한다던가 연쇄살인마일 수도 있잖아요. 아, 설마. 근데 상대는 누구죠? 주영우? 죽어있는 엄마를 처음 본 순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맞선남이 주영일 검사 아들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죠? 연예인보다 이쁘고 부티나고. 어때요? 재벌과 여자랑 맞선 보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도 내 재산은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는데 검사 월급 얼마 안 되죠? 재벌과 사이라는 백그라운드에 이모의 상속력까지 이걸 다 가지려면 그쪽도 나한테 뭘 줘야 될 텐데 뭘 줄 거예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40패스 중앙지검 검사 아버진 중앙지검장 흔한 재벌집 맞선 제안도 수없이 받은 초엘리트 검사? 그래봤자 검사들 스펙 다 검사 거기 아닌가? 흔해 빠진 검사? 내 말은 내가 굳이 너랑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지. 뭐죠? 특별히 줄 게 없나 보네. 그럼 내가 믿지는 비즈니스를 할 이유는 없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야? 검사가 재벌에 빌붙어서 하는 거 안 쪽팔리나?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자식들. 너 말이에요. 너. 쟨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나 보네. 아이씨. 대형사고 쳐놓고 술이 넘어갑니까? 에? 그러게 뉴스패치답게 셀럽이나 캐지 왜 MC는 건드렸냐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나다 하고 이제 어쩔 거예요? 고소당하는 건 기자한테 훈장이야. 그건 무서웠으면 벌써 때려쳤다. 곧 죽어도 인정은 안 하지. 그게 기자 존심이죠. 그래서 말인데 아니다. 아, 뭐예요 또 뭐 뭔데 뜸들여요. 고미야 우리 뻗치기 하나 들어가자. 뻗치긴 또 내 전공인데. 공항 빨대 전공인데 MC그룹 애동들 모석기가 들어왔대. 걔야말로 MC그룹 스모킹 거냐. 밑자의 번전인데 멋지게 한번 들어가자. 또 MC그룹? 아 싫어요 난. 이건 MC그룹 일이 아니라 네 전공이야. 대한민국 연예부 기자들 연예인보다 더 예쁘다는 모석기 얼굴 딴 기자가 없어요. 얼굴만 따면 넌 대한민국 최초이자 단독보다야. 응. 클릭수 관종께서 그런 찬스를 그냥 보낸다.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도 모석기 얼굴 딴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니까. 게다가 얼굴이 이쁘대요. 너보다 이쁜 여자 가만 안 두잖아. 나는 너의 근성이 늘 자랑스럽다. 건미야. 네, 상무님. 그 시신에 대해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코드 레드입니다. 무슨 일? 주태현 검사가 우리 그룹을 내사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지금 전화기 다 꺼놓고 검찰에서 동문불출인데 작정한 것 같습니다. 지검장도 알고 있어? 지검장도 전화 꺼놓은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야? 이 아가씨가 맞선 보면서 주검사 심기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이 지검장도 아들이지만 주검사 고집 꺾기 어려울 겁니다. 주검사 자존심에 스크래치 감은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모석희, 이제 슬슬 발톱을 드러내는 건가? 주검사 자존심을 다쳤다면 자존심을 살려줘야지. 모석희, 좀 멀리 보내야겠다.
끝났네. 가자. 누군지 물어봐도 돼? 엄마야. 돌아가셨던 거야? 어떻게? 심장이 멈췄으니까. 괜한 내 피셜로 소설 쓰지 말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해. 제보입니다. 가방 줘보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이거 불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뭐 하는 거야? 당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행해. 석희 아가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여기 있어? 마약 혐의 인정합니까? 함부로 나서지 마. 이건 탑의 명령이야. 난 변호사로서 먼저 진실을 알아야겠어. 이봐, 허윤도 변호사님, 나한텐 너도 용의자야. 내가 무죄라는 거 밝혀내. 아가씨는 구치소에 좀 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